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센오란 제품을 이용해서 상큼하고 내추럴한 오피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우선 아이 메이크업이 아침에 했던 그 모습대로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도록 눈두덩이 전체에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아이섀도우는 2014년 입센오랑 봄 신상 아이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코랄 빛나는 섀도우 하나만 가지고 사용할게요. 납작하면서 살짝 두께감 있는 브러쉬에 코랄빛 아이섀도우를 발라서 속눈썹부터 눈두덩이 2분의 1 지점 정도까지 고르게 발라주세요. 이제 둥근 아이브러쉬를 가지고 아이섀도우가 끝나는 경계 지점을 살살살살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섀도우가 자연스럽게 피부 컬러로 같이 녹아들어간답니다. 이제 입생로랑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 텐데요. 아이섀도우가 한 가지 컬러로 소프트하게 얹혀줬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뒤로 살짝 뽑아주면서 언더로도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다 채워주지 못한 점막 부분을 입생로랑 펜슬 아이라이너로 채워줄 텐데요. 점막뿐만 아니라 점막에서 속눈썹으로 이어지는 그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조금 더 드라마틱한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네일용 스틱을 이용하면 손으로 닿기 힘든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붙일 수 있답니다. 인조 속눈썹과 자연 속눈썹이 하나로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마스카라를 칠해줄게요.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칠해줄 텐데요. 아래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칠할 때는 마스카라 브러쉬가 작고 스키니한 제품을 사용해주면 좋답니다. 볼터치는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브러쉬는 크고 루즈한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루즈한 브러쉬를 사용해주면 은은하게 넓은 방향으로 블러쉬가 퍼져나갈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립 틴트를 바르기 전에 원래 갖고 있던 입술색을 최소한으로 죽여주기 위해서 컨실러를 발라주세요. 저는 원래 입술색이 좀 붉은 편이어서 다시 한번 컨실러를 레이어를 입혀서 거의 누드한 정도까지 입술색을 죽여줬어요. 거의 누드빛에 가까운 입술색을 만들어준 다음에 입생로랑 립틴트를 이용해서 입술을 발라줄 텐데요. 처음에는 중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바깥으로 번져나가는 방법으로 입술을 발라줄게요. 자연스러우면서도 러블리한 립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술 가장 안쪽에 제일 많은 양의 립 틴트를 발라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점점점 바깥으로 이어나가주세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컨실러를 입술 가장자리 부분에 살짝 발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스펀지를 이용해서 컨실러로 마무리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완성된답니다. 컨실러 작업을 하면서 립 틴트가 살짝 연해졌다면 다시 한번 안쪽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제 완성! 깔끔하면서도 러블리한 오피스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